자, 5인풋 낸드 게이트를 시그마 스파이스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이겠습니다. 자, 이 5인풋 낸드 게이트 중에서 DC 전달 함수는 VI5 딴 걸 다 VDD로 두었을 때 VI5가 제일 스트롱해서 제일 왼쪽 편에 간다 그랬죠. VI5, 얘가 VI5를 바꿨을 때 VO죠. 예, VI1은 밑에 소수장이 많이 달려가지고 턴온, 딴 걸 다 VDD로 넣었을 때 제일 힘이 약해서 VI1은 제일 PMOS 쪽으로 가까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스파이스로 돌려보면은, 얘가 VO1, 얘가 VI1이죠. 응? 얘는 지금 O1이 아까 그거하고는 번호가 달러가 됐나 봐, 그죠? 지금은 얘가 VO1이 제일 스트롱하게 돼 있네. 얘는 제일 약하게 돼 있고, 그죠? 그래서 아까 그 번호가 노테이션이 지금 뒤집어졌나 봐. 그래서 지금 요 스파이스에서는 네트리스트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돼 있나. 네트리스트를 봤더니 MN5가 어디에 붙었나요? G5. G1이, 1번이 제일 밑에 붙어 있구나. 그죠? G1을 지금 우리가 1번이라고 그랬어요. G1이 1번. 그래서 아까 그거하고 조금 바뀌어서 약간 혼돈이 있네. 1번이 제일 밑에 붙은, 여기에 붙은 그거예요. 얘가 VI1이다. 그래서 제일 스트롱하죠. 그래서 이 VO하고 VI를 그렸을 때 로직 스레쉬홀드가 0 쪽으로 가까이 왔죠. 그래서 제일 위에 PMOS 쪽하고 붙은 게 지금은 VI5라 그랬으므로 걔가 제일 힘이 약하죠. 그래서 로직 스레쉬홀드가 오른쪽으로 쉽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지연 시간을 보면은, 자, 지연 시간을 우리가 지금 어떤 입력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요 옐로우가 입력이죠. 요 옐로우가 어떤 입력이냐면은 5V VDD에서 0으로 갑자기 떨어졌다가 지금 한 200나노네. 200나노. 그 다음에 250나노. 0에 있다가 다시 5V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지금 다 VDD로 하고 지금 얘 빨간 거는 어떤 커브냐면요. VI1만 바꾼 거죠. VI1만 0에서 VDD로 변화시키고 다른 4개의 인풋은 VDD로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딜레이 타임이 제일 길죠. 50% 딜레이 타임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VI1이 길고 제일 위쪽에 있는 얘 VI5가 제일 짧죠. 딜레이가. 얘가 제일 위쪽에 있는 VI5였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대체로 계산을 해보면은 계산이란 게 아까 1.5 곱하기 R 값들하고 C를 끌어모은 거죠. 그래서 제일 탑에 있는 건 TP 하이로우가 시그마 스파이스 8인데 계산은 6.4. 조금 안 맞네. 그래서 제일 바텀에 있는 건 딜레이가 제일 길죠. 계산도 11.5, 시그마 스파이스는 14. 한30% 에러가 났다, 그지? 그 다음에 TP 로 하이는, 이 하이로우는 NMOS가 온 되는 거고, TP 로 하이는 VO가 로에서 이렇게 하이로 올라가니까 PMOS가 온 되는 거죠. PMOS는 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계산하고도 비슷하다. 그래서 아마 요 NMOS, PMOS 저항, 아까 뮤, 시옥스, W 오브 L 그거 있었죠. VDD 100이 VTH, 분의 1, 그 트라이오드 저항을 썼죠. 피모스는 꽤잘 맞은데 엠모스는 좀 틀리다.